안녕하세요, 난쟁이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닌쟁입니다. 이번에 가지고 나온 제품은 글카입니다. 이노 3D RTX 3070 모델 뭐였지 이거? 73070X3. 아, 이 편집 전이니까 띄워주세요. 아무튼 저번에 제가 이노 3D 3080을 들고 와서 엔비디아 리플렉스 기능 해가지고 좀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벤치마크까지 해서 보여줬던 영상이 있을 겁니다. 그 영상이 약간 후속편? 이라긴 좀 그렇고 약간 섞여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오늘은 RTX 3080이 아니고 RTX 3070을 가지고 게임을 해볼 겁니다. 물론 저번 시간에 리뷰했던 엔비디아 리플렉스 그 기능이 이제 벤치마크로, 그때는 제가 이제 하드웨어를 직접 제작해서 모니터로 측정을 해가지고 보여줬었는데, 그 기능을 여러분들도 체감을 할 수 있는 수치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어요. 그걸 이용해서 실제로 엔비디아 리플렉스를 썼을 때 그 인플렉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드리고 게임 플레이 하는 것까지 보여드릴 겁니다. 먼저 언박싱. 뭐 각종 뭐 등등등등 품질 보증서 뭐 등등등등 들어있는데 필요 없을 것 같고요. 보시면 글카가 들어있습니다. 글카 말고도 구석으로 뭐가 짜잘하게 뭐가 좀 들어있습니다. 아, LED 케이블이랑 LED 스트립 같은 게 있습니다. 이게 금방 전에 여기 설명서에 있던데, RGB 케이블 설치, 톨펜, 톨핀, 테일핀. 뭐 설치하는 건데 이거 설치해야 되나? 귀찮은데? 나 귀찮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설치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설치를 따로 해야 되는 거네요. 글카가 나옵니다. 이노 3D 제품이야 뭐 제가 예전에도 몇 번 광고를 했었지만 1년 무상 제품 새 교체. 아니야, 1년 무상 새 제품 교체. 무상 새... 무상세 제품 교체 1년? 그거를 해주고 AS 자체도 기본적으로 3년인가 였었죠? 네. 그리고 레퍼런스 기반 제품들만 거의 있다고 보시면 되고, 그렇기 때문에 기판 자체 사이즈가 그 레퍼하고 동일하게 굉장히 작죠? 별로 더 말할 건 없고 바로 게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은 설치가 끝나서 발로란트로 들어왔습니다. 가장 테스트하기 좋은 게 발로란트라서 발로란트로 들어왔고요. 나머지 뭐 편들이야 크롭 주시면 되고 수직 동기하는 끝이고, 프레임 제한 같은 경우도 다 꺼도 됩니다. 리플렉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꺼놓고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요. 켜야 되는 게 게임에서의 렌더링 지연 시간, 게임 지연 시간, 렌더링 지연 시간 뭐 이렇게 세 개, 그리고 뭐 이렇게만 키도록 하겠습니다. 나머지는 굳이 지금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게임 옵션에서 보시면 아까 띄우니까 이런 식으로 게임 옵션에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. 지금 글카 병목을 봐야 되죠? 성능 오버레이라는 걸 띄우겠습니다. 이게 이제 엔비디아 익스피리언스 최신 버전을 까시면은 HUD 레이아웃에 보시면 성능 표시가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프레임만 보는 게 있고 기본만 보는 게 있고 고급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게 있고요. 그리고 지연시간에서 지연시간만 보는 게 있는데 고급까지도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고급으로 일단 보도록 하죠. 고급으로 대충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일단은 전체적으로 성능 지표를 보시고 일단 GPU 사용률이 거의 풀로는 안 나옵니다. 이렇게 해도 게임 자체가 엄청 고사양 게임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3070 수준으로도 QHD 거의 지금 300프레임 막 이렇게 나오는데도 100%는 안 찍죠.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차이를 보여줄 수가 없는 게 지금 GPU 사용률 자체가 100%를 찍는 상황이 아니라서 이거 아무리 해도 리플렉스 적용시키더라도 렌더링 이 시간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. RTX 3070 성능 자체가 너무 높다 보니까 QHD 풀업에서도 글카가 남아도는 거죠. 이 정도면 인게임 들어가서는 더 아마 남아돌 것 같은데 CPU 병목 때문에 일단은 한번 켜보긴 해보겠습니다. 여기 9ms, 7ms, 렌더링 지연 시간 3.9ms. 일단 한번 켜보긴 하겠습니다. 네, 바뀌는 게 없죠? 똑같습니다. 바뀌는 게 없어요. 9ms, 7ms, 3.7ms.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발로란트에서는 RTX 3070 가지고는 차이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. 리플렉스를 킨 거나 안 킨 거나 애초에 지금 3070의 성능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
여기서는 4K 모니터를 쓰지 않는 이상은 차이를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거길 가봅시다. Fortnite. Fortnite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트레이싱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레이트레이싱을 굳이 안키더라도 아마 3070에서 QHD면 글카 병목을 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지금 옵션 같은 경우는 QHD 프레임 제한 없이 했고요. 올 에픽의 3D 해상도 100% 뭐 등등등등등 수직 동작 끄고 리플렉스는 꺼놓은 상태입니다. 여기 같은 경우가 있네요. 지연 시간 디버그 통계라는 옵션이 있네요. 있습니다. 게임 렌더 드라이버 OSQ부터 해가지고 막 저렇게 총 25ms 수준으로 지금 나오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이걸 보는 게 좀 더 깔끔하겠죠? 성능 오버레이. 저건 이제 그냥 디버그이기 때문에 솔직히 너무 좀 빠르기도 하고, 일단 보시면 확실하게 그래픽카드 병목 걸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GPU 사용 99% 그냥 뭐 100%라고 보시면 돼요. 프레임은 대충 144 이 정도 나온 상황이고, 여기서도 지연시간 렌더링이 12ms가 나오고 있습니다. 포트나이트에서는 저 지금 총 25ms가 나오는데 이제 이거를 리플렉스만 딱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플렉스만 딱 켜면 와, 지연시간 렌더링이 8ms, 여기서는 3ms가 주는데 토탈을 보시면 25ms에서 지금 10ms 수준으로 15ms가 더 낮아졌습니다. 그러니까 이 정도 차이면 엄청난 거예요. 15ms 수준의 차이면 진짜 프로급 게이밍에서는 중이야 사냐 그 정도 차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엄청난 거예요, 이 정도면. 그래서 이제 게임을 해볼 건데 무슨 게임을 할 거냐고요? 포트나이트? 발로란트? 아니요, 롤 할 겁니다. 이 글카의 성능을 제대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롤을 할 거예요. 장난하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. 아니 무슨 롤 하는데 그거 지금 내장 글카로도 144Hz 뽑는 게임을 무슨, 그건 모르겠고 이제 랭게임 이번 시즌 시작했기 때문에 배치 한 판을 여러분들 앞에서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3070 때문에 이길 수도 있어요. 3070 때문에 이길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. 내 건데. 오케이, 카타콤 바로 끊었고. 좋아요. 이기겠는데? 지지! 아, 솔직히 마지막은 마지막 박스는 내 캐리였다. 솔직히 그 카타콤 못 끊었으면 졌지. 근데 솔직히 원딜이 잘해줬으니까. 아, 풀삼난. 아, 그거구나. 풀삼 배치 첫 판? 와, 60점 주네. 배치라서 그런가? 임시티어 첫 판 임시티어 풀3이면은 다이아 2도 갈만하지 않을까요? 10판 끝내면? 그러면 여기까지 RTX 3070의 위력을 보여줬음. 일도 안 되긴 하는데 3070님 저거 해봤자 지금 롤이 이제 프레임 계속 뽑는다고 좋은 게임이 아니고 프레임 고정 풀고 게임을 하면은 그 뚝뚝뚝뚝 화면 끊기거든요. 그것 때문에 프레임 고정을 해놓고 해야 되는 게임이라서 프레임 고정 240을 하면은 아마 한 10%? 정도밖에 안 쓸 거예요. 그 정도로 3070 좋은 성능의
그래픽카드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.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,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. 넨지기 여러분,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 안녕!